늘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던 부분들, 통상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 층으로 통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난해의 3월부터 시작됐고, 이 현상이 시작된 후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 얼마나 2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내년, 그죠? 그리고 25년도, 24, 25년도가 포함이 될 겁니다. 나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라는 채팅 댓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이라도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게 뭘까? 늦었다는 거죠. 늦었다. 현금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나중에 그분들도 그런 어마무시한 시장이 나오고 상승장이 나왔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그 상승장이 진짜 나왔을 때 허탈할 거예요. 왜? 본전 기다리다가 끝나니까. 그때 느낀다. 아, 내가 그때 코부기 채널에 비난을 할게 아니라 한번 절반이라도 믿어볼 만했구나.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냅두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그때 보기 싫어요, 솔직히. 실패한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상승장이 또다시 왔을 때도 이제 상승장이 벌써 끝이라고요? 무슨 또 벌써 시즌 종료를 선언하시나요? 라는 글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근데 그 글보다 어떤 글들이 더 많을까? 어떤 글들이 더 주류를 이룰까? 이번에 졸업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족분들 또 마음도 따스하시기에 또 그런 표현도 잘해 주십니다. 졸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냥 그런 글 하나로도 그 말씀하시는 은혜는 충분히 갚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플랜 철두철미하게 흔들림 없이 같이 지켜나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오랜만에 또 재미난 부분 지켜볼 텐데, 같이 볼 텐데, 구글 트렌드죠. 그죠? 화면에 보시는 이런 구간이 언제일까? 당연히 상승장 구간대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 개인들도 결국에 가격이 오르니까 검색을 하고, 뭐야,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라고 해서,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21년도에 시장에 뛰어드셨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도가 바닥을 길 때는 관심이 없다. 왜? 가격이 못 받쳐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머무는 구간은 여기에요. 아직 관심도가 너무 많다고 바라봐집니다. 아직도 많이 식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아요, 관심도가. 관심도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들의 관심도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가격으로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들이 될 거고, 그런 구간에서, 즉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신나게 줍줍 주워 담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플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말 긴 시간 다들 우리 소중하신 가족분들께서 다 같이 함께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내가 나중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더 크게,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인내. 수익이 수백 프로가 아니라 수천 프로. 몇 프로가 아니라 수십 프로도 아니고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런 분들 수두룩 빽빽하게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다. 그 말은 경제적 자유 확립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심, 투자 심리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상승장 때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게, 이런 구간을 줄까요? 세력 기관들이 쓸어 담을 텐데요. 라는 말은 틀렸다. 관심도가 더 뜨거워져야죠, 그럼. 그죠? 떨어질 때더 뜨거워져야죠. 왜 이럴 땐 투자를 안 하시고 지금 물려 계실까? 그분들.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반박을 못 한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중요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줍줍의 기회다. 주머니를 터지게 담을 겁니다. 이런 채팅,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코부기 채널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렇게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안 오를까요? 이런 말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우리 채널밖에 없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헤지펀드 어떤 부분일까? 미국 국채 역사상 최대 규모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헤지펀드에서 매도 포지션. 그리고 실제로 이 헤지펀드들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도 자산운용사도 나스닥이 어느 정도 고점부에 위치했을 때 비트도 마찬가지 그때 4천만원 넘었으니까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뭘까? 아니 이들도 현금 세이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더 높은 구간에서 우리 방송 말씀드렸을 때처럼 현금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밖에 있던 움직임이 크게 없던 비트코인의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비트파이낸스 일전에 지금은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또는 바이낸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OTC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정말 고인물 어느 정도 큰 손 거래들은 비트파이낸스를 이용들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이 비트파이낸스로 비트코인 물량을 계속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물량을 어느 정도 팔기 위해서 보내는 움직임도 있겠죠. 그죠? 물량을 팔기 위한 움직임. 왜 팔까? 반등 나오는데 개인들의 논리라면 안 팔아야지. 반등 나오니까 파는 거예요. 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도 좋아요를 조금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치 21년도 상반기와 동등할 정도로 동일할 정도로 지금 무엇을 늘려가고 있다? 꽤나 많은 물량을 운용하는 중소형 또는 대형 거래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유동성 확보, 물량을 팔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팔고 있고 이 파란 데이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입니다. 그 반등 나오니까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죠. 그죠? 개인들만 간다 간다 하고 있고 이제 계속 간다 간다 하는 희망회로 전문 방송들은 난리가 났을 거고 거기에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있다. 근데 그분들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 나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 또한 우리가 공영 방송도 아니고 그런 컨텐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속는 것도 문제다. 자유지만 우리 여기 보셨을 때 이때가 21년도 연말 그죠? 그 정도급의 지금 물량 유동성 확보를 많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 물량들은 여기서도 반등 나오니까 그죠? 2, 3, 4, 5월달 반등 나오니까 계속 물량 늘려나가고 있어요. 유동성을 늘려나가고 있다. 개인들만 간다 간다 하고 있다. 지금 떨어지면 사라 하고 있다. 이들 오르니까 파는데 떨어져도 찔끔 떨어지면 살려고 이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까? 그 찔끔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라보는 건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찔끔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드립니다. 저베숏 멘징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링크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회 진짜 대규모 우리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슈퍼개미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세 속에서 200% 또 이런 수익 인증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들 차트적 패턴 파동 모든 관점들 우리 중고수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슈퍼개미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대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들 트레이딩 대회에서 실제로 1등부터 10등까지 중고수분들께서 빼곡히 계십니다. 이번 대회는 더욱더 시장도 힘들고 우리 불경기도 찾아왔기 때문에 최소 참여 시드 300 USDT
원래 기존에 500USDT나 그 이상 배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300USDT. 그리고 상금은 대폭 늘렸다. 상금은. 이제 최대치. 최대치는 얼마? 10만불. 10만불 이벤트. 참여자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대 10만불, 10만 USDT. 원화 규모로는 1억 3,50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빗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1월 달 이벤트부터. 그래서 기존에 나는 비트겟 사용하고 있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회에 좀 관심이 있다. 왜냐면 요번에 참여 시드가 대폭 낮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300USDT. 가장 최소 참여 시드로 최대의 상금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셔라. 우리 고정 채팅으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그 풀이 형성되면 최대치 10만 USDT 상금 바이빗에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바이빗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코부기한테 코부기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카톡으로 다 사칭이에요. 사칭. 오로지 유튜브를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